예, 생각 같으면 교회당에 가서 여러분 얼굴을 보고 다 끌어안고 울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갈 때마다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아이들이 보고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거든요. 병원에 갈 때까지는 알다가 병원에 가면 이제 먹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집에서 나간 것을 내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119를 타고 갔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나온 줄 모르죠. 아주 응급한 상황에서 영대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형제가 연락을 해서, 병원장 되는 분, 그분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마침 제주도에서 학회라고 해서 있었답니다. 그러네. 그분이 응급실에 연락을 해서, 급히, 저는 이제, 영대병원, 네 개의 응급실이 있다고 하네. 중환자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외과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는 아무나 갈 수가 없는 데고, 죽냐 사냐를 결정하는 그런 사람만 가는 그런 곳이란. 예, 거기 있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른 말 하려고 한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천하에 없는 교회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교회가 없지요, 사실.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롭고 안정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교회가 다른 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예, 그런데 요번에 일을 지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오로지 길이 한 길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 개의 길이 있어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사람이 아니고 내게는 딱 주어진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을 소개받았을 때, 왜 내가 거기 심취가 됐냐면, 어쩌면 나하고 똑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100살이 됐는데, 약속의 자녀를 얻지 못했잖아요. 아브라함으로서 어찌 할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뭐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아들이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어쩌면 꼭나 같아서 그걸 좋아했는지도 모릅니다. 한 길밖에 없는 때 다른 길을 줬다는 것. 예. 이것이 내가 노아도에서 출발할 그때와 똑같습니다. 지금도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맥락에서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도 가도 못하고 오다고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인도해 냈습니다. 그것도 같은 길이잖아요. 광야에 나왔을 때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길도 없는 곳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길이 되시고 양식이 되시고 생수가 되었잖아요. 이 길이 내 길이에요. 다른 길이 내 길이 아니고. 네, 내가 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얘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분의 행사를 통해서 해석되어진 나름대로 해석되어진 예수는 얘기했지만 그분 자신은 내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그 유명한 사람들은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의 그 말입니다. 그 우매한 사람들 속에서 유행에 다니던 신화를 여기저기 모아가지고 짜짓게 해놓은 것이다. 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지. 사실은 아니고 신약 시대에 그 시대에 전해지던 얘기란 거지. 심청전 같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 그래서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는 누굴 보고 있는 것인가? 이게 암담해진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러면 그걸 다 벗겨내고 비신화화라고 하죠. 벗겨내고 실체를 내놨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예. 그 사람 실체를 못 내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완전히 신화라고 그 사람 말을 따른 사람도 있고 나는 그 말은 일리가 있다만 뭐 대책이 없지 않냐 이런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배격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수용한 것도 아니고 그런 입장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내 나름대로 또 해석이 돼서 그 중에서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골라다가 예, 여러분 앞에 제공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좋을 대로 다 해석을 했으니까 가장 편리한 대로 나도 할 수 있고 남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싹 모아놨어요. 그래서 천하에 없는 교회가 된 거죠. 그래 이런 속에서 점점 그렇게 될수록 나는 이상한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모를까? 왜 이 사람을 나는 모를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부스러기가 12관계에 남았다는데요. 예?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대한 해석도 분분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이런 도시락을 해놓으니까 여기저기서 뭐 도시락을 해놔가지고 먹고 남았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 예. 말이 참 많아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난 그거 저거 상관없이 예, 우리에게 유익이 된 거 있으면 막 그걸 찾아서 내가 먹을 수 있으면 남도 먹을 수 있겠지. 내가 못한 건 남도 못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 공급을 했어. 나도 편하고 형제들도 편하고 또 새로 온 사람도 편하고 정말 편한 교회죠. 이보다 더 편한 교회는 없어요. 근데 내가 한마디 말을 해놓으니까 뒤숭숭해져 버렸다고. 예. 나는 전혀 생각 안 했던 일. 예.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알려고 갈망하다가, 여기서 만나는구나. 난 너무나 감격스러웠어.
여기서 이 사람이 있구나. 아무 데도 없는데 여기 와서 이 사람을 만나는구나. 예. 이적을 행사하던 예수라에서 예수를 찾으라니까 못 찾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못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건 당연한데요. 그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가 나한테 보였어요. 예. 십자가에 다 죽었다는 사람 많잖아요. 다 죽었다 이 살았다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내려오지 못했구나. 아니 저 사람이라면 내려올 수도 있는데 저 사람도 내려오지 못한 데가 있구나. 그것이 나하고 만나지게 됐다고요. 아 여기구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한 자리를 남겨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이 말해지면 모두가 일어나서 아멘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아니었단 말입니다. 야, 처음에는 참 내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럴 수가 있나. 이보다 더 쉽고, 이보다 더 편하고, 이보다 더 완전한 예수 만남이 없는데, 아니, 왜 이거 시끄러운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예. 근데,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왜 모든 길을 계속 얘기하지 않고 교회만 얘기했는가. 이게 내가 후회가 됐어요. 천하에 없는 교회라도 무너지려면 한 방에 무너질 뿐다. 아직 그래요. 원리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냥 무너질 수 없는 거죠. 아직 우리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함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한번 불어 보면 다 날아버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교회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봐라. 이런 얘기를 한때 했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리스도는 이미 자기 자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바람이 불든지 비가 오든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아직 그러지를 못해요. 근데 그것만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모두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나 때문에 저렇구나. 교회가 왜 고생하고 있는가? 나 때문에 저렇구나. 그 생각이 났어요.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깊이 그렇게 뉘우쳤어요. 깊이 뉘우쳤어요. 오늘은 이 말을 하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내게는 한 길밖에 없는 사람. 예, 그 벼랑 끝에서 나를 찾으신 하나님.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분밖에 나한테는 없다고. 예. 예수를 만나가지고 더 그래야 될 건데 말입니다. 그런 예수를 내가 못 봤단 말이에요. 잘 나가는 예수만 봤다. 만사 형통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말 한마디로 모든 게 해결되고, 이런 예수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도 다 그랬죠. 그래 예수를 따랐죠. 각자 자기의 소원을 두고 예수를 따랐던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소원이 안 맞으니까 버린 거 아닙니까? 버림받은 게 당연해요. 예. 네. 누구의 기대에도 맞지 않는 사람. 아무의 기대에도 맞출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은 게 당연해요. 그렇게 살면 누구든지 다 버림받아요. 예.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내가 예수 버림 받은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저런 사람이 버림 안 받으면 누가 버림 받겠나? 모두 십자가에 달아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다 그러잖아요. 꼭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닙니다. 인간이면 그것은 누구나 다 똑같아. 각자 예수에게 바라던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부활로 넘어왔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부활로 넘어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죽었지만 살아났으니까. 그 나는 그게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부활한 예수를 본 일이 없어요. 예. 부활을 뭐 믿고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예, 근데 나는 부활을 본 일이 없잖아요. 그 뒤로 부활한 사람도 본 일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은혜를 받고, 감사한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나는 안 된단 말입니다. 바울에게도 나 같은 사람이 있었던가 봐. 어떤 모양으로 보호할 것이냐. 이 물었단 말은 사실은 나 같은 인간이 그렇게 물은 거지. 예.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이 어리석은 자들. 우리가 씨를 심을 때 씨를 심지, 예? 열매를 심는 거냐. 씨를 심어 놓으면 하나님이 각기 그 씨에 맞는 열매를 주시는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주 애매모호한 대답입니다. 예.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 보혜사가 내 곁에 항상 있다.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예, 요한복음 14장 염려하지 마라. 내가 또 다른 형태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을 것이다. 너 곁에 항상 있을 것이다. 너의 변호자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자기 곁에 항상 변호자로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자기 마음속에 아니면 가슴속에 예수가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다 진실입니다. 나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끼리는 되겠지만 나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도 그거 되면 여기 안 왔을까요? 예, 안 된 사람들만 여기 와주시고 그거 된 사람 중에 여기 온 사람은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아닌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전체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과 함께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한때는 그런 사람들처럼 해보고 싶어서 애를 써서요. 방언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것도 안 되더라고. 예. 그래서 나는 이제 거기서 완전히 떨어진 사람이 된 거죠. 그 예수 찾을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 만날 데가 없잖아요. 가다가 음성을 들었던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처럼. 근데 바울은 들었지만 다른 사람 못 듣잖아요. 예, 그냥 거의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이 들었다고 해서 거의 복음이 될 수가 없다고요. 사실일 수 있지만 바울 혼자 거지 내 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만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딱 한 자리밖에 없어요. 예. 이것이
예수가 뭐 어떤 인간이었든 간에 상관없이 내게 그분 자신의 정체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인 거예요.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누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러저러한 일을 행하신 분이다. 이건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데 이게 다 개별적인 거란 말입니다. 예.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은 개별적인 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 개별적인 게 아니에요.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예.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정해진, 이미 그렇게 되어진 일이에요. 늦게 본 것 뿐이지. 예. 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부러 만든 것도 아니에요. 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기 싫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람이 내려오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부끄러운 부분이겠지. 하지만 그것이 진실한 예수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예수는 누군가가 확실하게 발견됐잖아요. 확실하게 발견되고 보니까 내가 살겠단 말입니다. 왜? 나도 사람으로 발견되니까. 그 이상 나는 예수를 만날 자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 복음이라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감히.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깊이 사과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나도 교회에 취해서 그냥 교회가 좋으니까 내 기본 노선을 잠시 동안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제 보니까 잠시 동안 더 중요한 거 있었던 것 같아. 네, 잠시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 그래서 아니 예수 없어도 되겠다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예, 심지어는 아니 목사님만 있으면 됐지 예수가 필요한 또 이런 사람까지 생겼다고. 그러면 내가 너무 기뻐야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근심이 됐단 말이야.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그래서 나는 더욱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 예. 그러니까 더욱더 알고 싶었던 거예요. 알고 싶었던. 불통관처럼 그건 신화야 하고 버릴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또 버렸다고 해도 대책이 없잖아요. 볼트만 아무 대책도 내놓은 게 없어요. 예.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결국 예수를 다시 만들어야죠. 그 시대의 예수는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오늘 18세기 이후에 예수는 또 다르게 만들어져야죠. 만들어진 건 매한가지지. 예? 우매한 민중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화나 영리하고 반질반질한 이성을 가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위해서 만들어진 예수나 만들어진 건 매한가지 아니겠어요? 실체가 없으니까. 예. 난 차라리 그때 만들어진 예수가 낫지. 요즘 사람들이 만들어 온 예수는 진짜 못 믿겠어. 그건 진짜 못 믿겠어. 차라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 우상을 만드는 법입니다. 예, 안 보이면 보이는 걸 만드는 법이에요.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불투만 식으로 모두 해체하고 나면 반드시 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만들 수 없는. 나는 만들든지 안 만들든지 내 길은 아브라함이 백세 아들을 얻지 못하던 그 길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갇혀 있는 그 시대가 그 사람이 나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 내 길이에요. 나를 위해서 열어놓은 길. 모르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길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나에게는 이 길밖에 길이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예. 또, 다른 길이 있어도 내 길이 아니에요. 예. 말 타고, 활 들고, 천지를 누빈다 하더라도, 그건 내 길이 아니잖아요. 또 많은 길이 있어서, 우리가 이 길도 저 길도 다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럴 여유가 나는 없어요. 예. 그럴 길이 있으면 뭐하러 아브라함을 내 길을 가겠어요. 그럴 길이 없다고요. 길이 많은 사람은요, 길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 내가 길이 많을 때는 난참 여유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 없는 거. 예, 네, 하나님이 있는 거 없는 거. 그거 찾느라고 몇년 헤맸다니까요. 근데 내일 일을 모르게 되니까 하나님 찾던 생각이 싹 지워져. 내일 일도 모르면서 하나님 무슨 하나님? 싹 지워졌어. 단순해졌어. 하나님은 그런 길로 나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시 천하에 없는 교회에 안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거기 아주 좋은 방석 깔아놓고 잘 지내겠어요. 물론 그건 내 최선을 다한 겁니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장난으로 한게 아니에요. 내 일생에 거기 다 들어가 있죠. 그는 오늘 내가 그렇게 교회를 만들고 여러분을 그런 사람이 되게 한데 대해서 정말 깊이 사과해. 깊이 사과해. 내가 8년간 목회하던 교회에서 나는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제시한 게 없어요. 왜? 내가 갈 곳이 없으니까요. 나는 갈 곳이 없다는 생각마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대하면 지금은 너무나 미안해. 예. 나를 믿고 내 설교를 듣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내가 뭐 했노? 내가 뭐 했노? 충주 와서 마지막까지 또 그럴 뿐만 왔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주 형제들은 그저 잠시 한두 마디 들었을 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여러분에게 잘못했어요. 교회는 그 목사 된 대로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안 하라 해도 할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그 목사의 모습이 별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 대우교회의 모습은 내 얼굴이잖아요. 내 모습이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김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한 사람이 있어요. 김 목사님은 내가 그랬으니까 나를 따라왔죠. 그게 좋아서 따라온 사람입니다. 김 목사님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건 내 잘못이에요. 네. 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고.
잠시 동안이지만 미안해. 너무 미안해. 최선을 다한 결과, 내 최선을 다. 길은 한 곳밖에 없어요. 내 길은 한 길밖에 없어.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게 있으면 뭐 가면 돼요. 가면 돼. 나는 길이 없어. 한 길밖에 나는 없어. 네. 왜 갑자기 저런 말 하나? 갑자기 아니에요. 아브라함 100세 거기서 이삭을 받았어요. 그것이 예수 내려오지 못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된 것, 그것이 내려오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려오지 못한 예수잖아요. 내가 갑자기 한 말이 아닙니다. 갑자기 한 말이 아니고, 내가 이제 자리를 잡았구나. 내가 이제 자리를 찾았구나. 그겁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너무 좋아서 이렇게 될줄 알아서 조심조심 할것 같아. 난 그냥 조심도 없이 얘기를 한거 아니겠어. 내가 걸어온 길. 다말이 왜 그랬는가? 죽기 아니면 살기잖아요. 라합이 왜 그랬는가?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닙니까? 루시 왜 그랬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였어요. 이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위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의 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다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거기서 예수를 만나서 좀 헤맨 거예요. 헤매.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 헤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좋았지. 예수는 몰라도 교회는 좋으니까. 거기서 좋은 것만 내가 빌려다 썼으니까. 예수 없는 교회. 그것이 지금 유럽에서 유행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없는 교회. 미국도 지금 그렇게 돼가요. 예수 없는 교회. 교회만 있으면 된다. 근데 그 교회는 결국 없어져요. 유럽에 교회가 없어진다잖아. 그러니까 교회 없이 그리스도는 있어도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없어집니다. 저절로 없어져. 나는 순교자도 못해. 순교하면 대단히 귀한 겁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모두 자기 살기 위해서 갈지라도. 아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게 문제지, 그 자체로서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그건 자격이 있어야, 그만한 뭐가 있어야 돼. 조미경 자매가 저번날 밤에 전화 왔어요. 아틀란타에.
죽고 싶었대요.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 근데 그때 십자가의 빛이 확 자기한테 오면서 모든 문제가 사라졌대. 그 얘기를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더욱 좋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조미경 장에 보내 그랬어요. 넌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조미경 자매 같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 네. 십자가의 빛을 보고 확 돌아선 사람들.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예. 네. 근데, 넌 정말 좋은 은혜를 받았다. 그렇지만 그것은 너만의 것이. 너만의 것이. 안 그렇냐, 그러니 그렇다고요. 너만의 것이지. 조미경만의 것이지. 남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래, 그랬어요. 네가 받은 그 은사, 은혜는 너만의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말한 이 예수는, 나만의 예수도 아니고, 너만의 예수도 아니고, 만민을 위한 예수다. 그래서 복음이다. 그래서 그때, 하, 그렇네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미경 자매는 아틀란타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자매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사람 많아. 예. 말씀 한마디 듣고 그냥 모든 걸 버리고 온 사람도 많아.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을 이 아브라함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끝났어요, 그냥. 예. 그리고 내 책임이잖아요. 모두 내 책임. 앞으로 나는 이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예, 이 빚을. 여러분의 진 빚을 내가 갚아야 돼. 내가 여기다가 수건을 두르고 사과하라고 쓰고 나오려고 그랬어. 결사 반대 이게 아니고 난 사과하라고 두르고 나. 왜냐면 하필이면 이 옆에 머리를 너무 쳐버려가지고, 예. 내가 봐도 난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여러분이 혹시 잘 못 알아볼까봐. 그래 생각했어. 근데 그것도 어울리지 않고. 얘나 모르겠다, 그냥. 쓰고 나가자. 이래 나왔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네, 진심. 후회합니다. 네. 정말로 후회합니다. 이대로 받아주시면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이대로 받아주시면 정말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3박 4일 동안, 3.5일 동안이 거의 나한테 짧은 시간이 아니야. 엄청나게 긴 시간. 시간이 없는 시간.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가지고 나와서 물어보니까 3.5일이 돼요. 3.5일. 와, 다 잘 돼 가다가 또 딱 걸리고. 또 잘 돼가다가 딱 걸려서, 아이고, 내가 아직 회개가 제대로 안 됐구나. 벌을 더 받아야 돼. 6개월 전, 이제는 좀 걸어 다니고 이러려고 말, 했던 때였거든요. 그때 갑자기, 병만 형제가 너무 좋다고 찾아왔어. 예. 네. 거기 내려갔다가 10cm 밖에 안 된 높이에서 한 바퀴 굴렀는데요.
고관절이 부러질 줄로 알겠어요. 그래서 6개월 고생. 그래서 아직도 돌아다닐 때가 못 됐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딱 걸리고 걸리고 이상하네. 이쯤 됐으면 풀릴 때가 됐는데 또 뭐가 생긴단 말이에요. 풀릴 때가 됐는데 하면 또 뭐가 생겨. 그래서 아 이거 내 단단히 당해야 되는구나. 단단히 당해야 되는구나. 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누구도 잘못한 사람 없습니다. 예. 서로 탓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도 잘못한 사람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된 거지 누가 잘못한 사람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그거 하지 마세요. 예. 그걸 하지 마세요. 원망하려면 나한테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주범인데 서로끼리 말이 막 잘했니 뭐 잘못했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한 형제잖아요.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하고 다 자기 받은 은혜대로지. 네? 자기 받은 은혜대로지. 뭐가 잘하고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 안에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주세요. 예. 내 책임인데 왜 여러분이 고생합니까? 먼저 간 사람도 있고 나중 간 사람도 있고 그런 법이에요. 다 똑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사람 모르겠다는 대로, 알겠다는 사람 알겠다는 대로, 그럼 각자 가면 돼. 예, 각자. 예.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잘못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 아닙니다. 예. 절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일 없었으면. 언젠가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골고루 입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준비된 길이니까. 예, 누가 뭐 새로 어떻게 해도 되는 일 아니에요. 이미 장세 전에 준비된 일이라고요. 예, 예수님이 새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지기를. 다른 게, 다르게 만들어진 게 없어요. 없어요. 만일 더 좋은 길이 새로 생긴다면, 아니, 나 다, 그냥 다 취소하고 가겠어. 더 좋은 길이 있다면. 예, 네, 다 취소. 근데 더 좋은 길이 없을 거야.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더 좋은 길은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 진짜로 예수를 만나려면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도 만나보세요. 그러면 인생을 알게 돼. 예, 나 뭐 예수 필요 없어. 그런 사람도 한번 만나보세요. 그럼 인생을 알게 돼. 인생이 뭔지 알게 돼.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왜? 이게 창세 전에 예정된 길이니까. 예, 정해진 길. 예수가 우리가 하나 되도록 정해진 길이. 그가 만유의 주가 되도록 정해진 길.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가서 보기만 하면 돼. 관심만 가지면 돼. 아무것도 할 일 없어.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시길. 불쌍한 인간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난 여러분이 싸우면 내가 볼 수가 없어요. 벌써. 서로 어른이 그러냐면 볼 수가 없다고요. 예. 말하려면 끝이 없지만, 뭐, 그렇게, 내가 끝없이 지금 말할 그런 형편도 안 되고. 예, 여러분 말할 때 나도 좀 같이 앉아 듣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그러다 듣겠습니다. 예. 미안하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멘. 목이 왜 가라앉았을까? 안 그랬는데 피곤하셨나? 목이 어제까지 이렇게 짱짱한 시키는 거야 그러시오? 우리 있다 사흘 동안 사람들 많이 빠이빠이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오늘부로 천하 통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견딜 수 없어. 이렇게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이 열려로 왔습니다. 더 이상 너 끝내세요.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목사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목사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
내 땡겨도 피할 수 없네. 목사님이 정글 어떡합니까? 형제자매 정글 어떡합니까? 형제자매 정글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피할 수 없네. 형제자매 정글 어떡합니까? 영원히 진실하신 교회 앞에 형제들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신다는 목사님, 이런 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주님,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는 이길밖에 없습니다. 그 제가 환수 삼촌을 따라서 20살부터 살았는데 환수 삼촌이 이런 말 해주시더라고요. 내 인생은 교회가 흥하면 흥하고 교회가 망하면 망한다. 제가 그런 환수 삼촌을 따라서 16년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지금 내 또래 친구들을 보더라도 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서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오늘 알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으로 한 얘기입니다. 나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설사 이 교회에 나 혼자 남게 되더라도 이 길 말고는 내가 여러분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이 알아집니다. 나는 너무나 약하고 여린 사람입니다. 그런 약하고 여린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어봤는데 그 천연적인 약하고 여린 나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여기서밖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이 알아집니다. 우리 어머니가 참 약하고 여린 사람이세요.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청담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교회로 살기 위해 내려왔는데 지금은 남해에 내려가 계세요. 난 그런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다 하고 교회로 내려왔는데 엄마는 남해로 가야 했을까? 근데 엄마는 정말 여리고 약한 사람이라서 정말 참 사람의 자리가 아니면 이 길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었기에 그래서 남해로 간 것이었거든요. 그런 어머니가 있어서 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하고 여린 덕분에 약하고 여린 사람이라서 이 자리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임이 알아집니다. 항상 고맙고 보고 싶고 사랑하지만 나는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밖에 만날 수 없습니다. 이 길로 인도해 주신 목사님과 환수 삼촌과 엄마 아빠에게 그리고 여러 이모 삼촌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